까치까치 설날은 아 어저께고요. 아 우리 우리 추석은 오늘이래요. 아이쿠 제공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오늘은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데 추석 즈음으로 뭐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추석 특집으로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좀 예쁜 송편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요렇게 세 개를 가지고 왔어요. 보면은 과일 반달떡 만들기 해서 진짜 과일 모양이야. 반달떡 만들기 와 예쁘다. 봐봐 동물 모양 송편이야. 이 생각만 해도 두근두근 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추석 특집으로 송편을 빗어보도록 할 건데 그냥 빗으면은 그냥 만드는 영상만 올라가고 좀 심심할까봐 2년 전에 한 번? 4년 전에 한 번? 하고선 오랫동안 안 했던 Q&A JJ에게 궁금한 점을 알려주세요 라고 제가 커뮤니티에다 오늘 올렸어요. 그랬더니 꽤나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Q&A를 진행하면서 한번 찬찬히 추석을 맞아서 송편을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JJTV 짠짠짠 뭐부터 만들까요? 과일? 빙크부터 과일 반달떡 빙크부터? 좀 만들기 쉬운 거부터 해볼게요. 동물은 막 눈, 코, 입 들어가고 막 복잡하잖아. 과일부터 한번 해봅시다. 이게 쉬워 보이긴 해요. 일단은 질문 하나 받고 갑시다. 이거는 Q&A를 하면은 이 유튜브 감성에 하나씩 꼭 있는 댓글. 그놈의 팬티 색깔. 팬티 색깔 미리 보여주고 갈게요. 아, 나 사각이라 보여줄 수 있어요. 요겁니다, 요거. 아, 내 눈! 일단은 요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영상이긴 한데 잡담을 하는 뭐 그런 영상이랄까 정체 없는 그런 영상. 추석이라서 이번에 영상이 편집이 말자막만 거의 들어갈 거거든요. 저희 편집자들이 편집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좀 후딱 할 수 있게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말이 많아서 또 힘들려나? 이게 와우 괜찮은데 구성이? 앙금 이렇게 들어있고 요게 이제 떡을 만드는 주재료인 것 같아. 색상을 뭐 혼합해서 만들 수도 있다. 색상 혼합법 막 이렇게 써있는데 사과 반달떡부터 만들어볼까? 맨 처음 거? 앙금을 일단 여기다 짜놓을게요. 쭈쭈쭉쭉쭉 쭈쭈쭈쭈 만드야 만드 안돼. 라이스 도 쌀로 만든 찰흙? 뭐 그런 느낌인가봐요. 사과 반달떡은 일단 이렇게 굴려줘요. 손은 깨끗이 씻고 왔습니다잉. 그 다음에 손바닥으로 납작하게 눌러주세요 해서 송편을 이렇게 만들어. 세로로 길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앙꼬를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래요. 그런 다음에 반을 이렇게 접고 해서 누르면은 이 짜투리 부분은 이렇게 해서 긁어내고 일단 귀여워. 일단 귀엽다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사과 꼭다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갈색 찰흙을 또 만들어 볼 거예요. 적보라. 아 빨강이랑 파랑을 섞어. 빨간색이랑 파란색을 이렇게 해서 섞겠습니다. 조물조물하면은 이 색이 아닌갑다. 상식적으로 빨간색이랑 검은색을 섞으면 되잖아. 바보였네요. 빨간색이랑 검정색을 이렇게 섞어주겠습니다. 빨간색이랑 검정을 섞으면 어째서 나는 갈색 같지가 않죠? 빨파 누가 갈색이라고? 믿을게 진짜 믿습니다 여러분. 얼추 갈색 비슷한 색 나왔는데 지금 여기다 올려놓은 거 색깔 봐봐! 색깔 봐봐! 갈색이 아니면 뭐야 이게? 자 이렇게 해서 꼭다리를 만듭니다. 아니 꼭다리는 다른 과일도 꼭다리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쓸 거예요. 얘를 두고두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합체를 시키면은 이게 앞면만 보기 좋게 만들면 되는구나. 자 그런 다음에 초록색으로 또 이파리를 만듭니다. 와 초록색도 만들어서 쓰래요. 와 이거 다 만들어 써야 되네. 근데 재밌죠? 어린이들이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우와 아저씨 너무 재밌죠요. 나도 너무 재밌어. 아 너무 재밌는데 이거 적당히 재밌어야 되는데. 오 초록색이 됐어. 오! 한 끼를 다 만드는데 하루 종일 걸리거든. 처음 거라 오래 걸리는 겁니다. 자, 이 나뭇잎은 바닥에다가 이렇게 눌러주고 여기에 빨대가 있거든? 찌그러뜨려주고 찌그러뜨려줘 이렇게. 이렇게 해서 딱 찍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 예술이다. 와 진짜 미쳤다. 아니야 진짜 나뭇잎이야 보여줄게요. 자 이러면 사과 완성! 잘 만들지 않았어? 이거랑 똑같잖아. 이뻐! 잘 만들었어. 완성된 거는 여기다가 담아놓고 자 이제 질문 하나 더 갈게요. 이제 질문 하면서 할게. 자, 탁경민님께서 깨송편 vs 콩송편. 깨송편 설탕 들어간 거. 깨송편은 못 참지. 질문 송경민님이 남겨주셨는데 여친 있나요? 여친이라기보다는 이제 곧 있으면 마누라가 될 우리 마나님이 계십니다. 좀 있으면 결혼을 하기 때문에. 자 다음 거 갑시다. 다음 거는 질문 천천히 하면서 갈게요. 좀 질문 오래 얘기할 수 있는 거. 한국 사람인가요? 직설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오펜무 아이씨.
자, 많은 분들께서 이 질문을 좀 공통적으로 남겨주셨네요. 그 많은 물건 사서 안 쓰면 어떻게 처분하시나요? 처분을 할까? 이거는 가서 보여줘야지. 개굴 뭐 그런 옷도 있고요. 그 예전에 리뷰했던 이거 불 들어오는 거 이것도 있고요. BTS 세트 컵이랑 봉투도 갖고 있고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뭐 기억하실라나? 제가 손 좀 닦고 올게요. 뭐 이것저것 만져가지고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고 집에 사람들 놀러오거나 내 영상 보고서 그거 나 주면 안 돼? 하는 그런 지인들한테 나눠주거나 솔직히 중고로 처분할 만한 그런 물건이 우리 집에 그러니까 중고로 팔 수 있을 만한 물건을 리뷰해야 되는데 중고로 팔기도 좀 미안한 물건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보통 파는 것보다는 나눠주는 게 더 많다. 질문 제3이 형은 어디 갔나요? 제3이 형은 이제 컨셉놀이 안 하기로 했습니다. JJ 혼자 하기로 했습니다. JJ가 제3제3 채널을 운영하는 걸로 가기로 했습니다. 아, 강아지들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 개판오분전 채널 보시는 분들께서도 그렇고 영상에 보리랑 우동이가 자주 안 나오고 뽀송쿠키 만두가 자주 나오잖아요. 이렇게 세 마리를 항상 제가 데리고 키우고 있고 보리랑 우동이는 본가에서 어머니가 키우고 계세요. 저희 어머니가 키우고 계셔서 영상에 등장할 때는 뭐냐, 가끔가다 한 번씩 집에 한 일주일 데리고 와서 놀아주고 마당도 있으니까 막 실컷 떠놀게 해주고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다시 어머니 집 보내고 뭐 요런 식입니다. 자, 오렌지 반달 계속해서 만들고요. 자, 다음 거 이루다이트 님께서 금연은 성공했는지 아직까지는 실패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제가 여자친구랑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제가 호언장담을 하듯이 얘기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끊을게. 그래서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담배를 필 수 있는 날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나중에 2세도 생각하고 그래야죠. 끊어야죠. 결혼을 계기로 끊으려고 해요. 이번에는 꼭 끊을게 라고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아! 오렌지 반달떡인데 왜 노란색으로 하고 있냐. 빨간색을 섞어야지. 자, 오렌지색을 만들고 일단 신혼여행 어디로 가시냐고. 신혼여행 제주도로 갑니다. 원래는 이 시국이 좀 풀리거나 그러면은 해외를 생각하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제주도로 가고 저희가 결혼 전에 둘 다 2차 백신까지 다 맞거든요. 백신 맞고 나서는 이제 자가격리 안 해도 되는 그런 나라 있잖아요. 한 내년쯤 되면은 여자친구 휴가에 맞춰갖고 뭐 휴양지 다녀오려고요. 좀 그렇긴 해요. 지금 결혼을 하는데 지금 코로나 단계 때문에 좀 걱정이 좀 많기도 해요. 우리가 결혼식을 성공적으로 잘 끝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거리두기 단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막 기뻤다가 슬펐다 기뻤다 슬펐다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4단계라서 좀 속상합니다. 많이 못 우니까. 그래가지고 DJ 채널에서 제 결혼식 할 때만 딱 라이브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도 보는 거야? 보는 거야. JJ 채널에서 라이브를 할 겁니다. 왜냐면은 지인들도 제가 청첩장을 돌리긴 했는데 못 오시고 막 이런 분들도 계셔서 혹시나 뭐 궁금하시거나 멀리서 못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유튜브를 한 지가 또 오래됐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나는 힘든 삶을 조금 살고 있었는데 예전에는. 근데 유튜브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 덕분에 또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저 결혼합니다 라고 보여드리는 느낌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라이브를 하고 아마 바로 비공개 할 거예요. 바로 비공개 때려놓고 브이로그 채널에서 결혼식 후기를 짧게나마 만들어서 올리면서 이제 자료화면으로 그렇게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이렇게 해서 얘를 또 편 다음에 동그랗게 또 만들어주래요. 아, 망했어. 제발. 좋아. 좋아.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오케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살짝 끝에 다듬어주고 컵 입구에 잔여물이 없어야 돼. 맞아요. 그래갖고 지금 치웠어. 오케이. 오, 잘 된다. 진작에 얘기해주지. 쓱 쓸어주고 이렇게 하고. 자, 그리고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는 그냥 내 인생에 즐겁다고 생각되는 뭔가 돈 안 드는 취미?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할 줄 아는 거는 영상 편집은 할 줄 알았었고 원래. 그래가지고 그냥 재미삼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요. 지금 직업이 됐지만. 그리고 2번 평소에 뭐하고 지내는지. 유튜브도 찍고요. 트위치 라이브 방송으로 게임도 자주 하고 있어요. 아, 이거를 얘기를 해드리는 게 좋겠다. 옛날에는 주말까지 계속 쉬지 않고 유튜브들을 계속 뭘 찍을까 생각하고 찍고 편집해서 올리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편집자들한테 영상을 막 3명이 있었거든요. 영상을 일주일에 3개를 찍어서 보내놓고 내가 편집하려고 하나를 더 찍어서 내가 또 편집하고 있고 진짜 쉴 날 하루도 없이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몸에서 이제 힘들다고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멘탈적으로 좀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요즘에는 월화수목금은 비교적 빡세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남들처럼 토요일 일요일은 쉬어요. 직장인들처럼. 왜냐면은 여자친구가 아무래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여자친구를 만나갖고 연애를 하던 시절에 초창기에 제가 유튜브 때문에 굉장히 바빴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러다가는 내가 연애도 하기 힘들고 여자친구한테 신경을 많이 못 써주는 것도 좀 그렇고 나름대로 조금 시간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월화수목금은 빡세게 일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뭐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러 가거나 좀 온전한 휴식 시간을 요즘에는 보내고 있어요.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전 서비스직이라서 남친이랑 많이 다퉜어요. 맞아, 그런 거 있어요. 직업이 다르다 보면은 100% 이해할 수는 없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래도 제 여자친구는 많이 이해를 해주는 편인데 가끔 뭐 혼나기도 해요 제가. 뭐. 근데 생각해보면은 여자친구 말이 맞는 것도 꽤 있고 내가 잘못한 것들도 많고 제가 좀 되게 스윗한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스윗할 때 잠깐 스윗하고 내 맘대로 할 땐 내 맘대로 하고 막 이런 느낌이 있어서 결혼을 하고 난 뒤에는 제 목표는 좀 그거예요. 구박받는 남편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냥 나는 애초에 마누라한테 구박을 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은 모든 게 아쉽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아 이거 근데 쪼물딱쪼물딱 이거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자 이렇게 오렌지 반달떡 not bad 감사합니다. 뽀송쿠키 보리 우동 만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새끼들 제 자식들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인애플 떡을 일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파인애플 떡은 이렇게 손으로 하나하나 일일이 다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점도 찍어야 돼? 와 큰일 났네. 결혼식 준비로 다툼이 많아지거나 애정 사랑이 깊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JJ님은 어떤 쪽에 속하시나요? 둘 다예요 둘 다. 그리고 많은 것을 배워갑니다. 사실 하나도 안 다투기는 힘들죠. 의견 다툼은 가끔씩 하는데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는 것 같아요. 좀 눈치도 보일 줄 알게 되고 그리고 서로가 싫어하는 거는 합의점을 찾아가고 좀 안 하고 둘 다인 것 같아. 이거 하나만 고르기가 좀 그래요. 자 그리고 박두원님께서 해주신 질문인데 항상 유튜브 촬영할 때 카메라맨이 있는지. 카메라맨은 가끔 한 번씩 있습니다. 거의 없어요. 가끔 한 번씩 저희 편집자가 저희 집에 와가지고 같이 촬영을 할 때가 있는데 정말 가끔이고 거의 JJ 혼자 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있다면 의식을 안 하는지. 오히려 나는 촬영을 할 때 앞에 사람이 한 명이 있으면 더 재밌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평상시에는 혼자 찍다 보니까 혼자 찍을 때만의 좀 어려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야 이 질문도 꽤 있던데 옛날에 그만둔 알바 그러니까 치킨집 사장님이랑 연락하시는지. 근처 갈 일 있으면은 항상 방문해요. 그래서 치킨 한 두 마리씩 사옵니다. 그 사장님한테 얼마 전에 청첩장도 드리고 왔어요. 잘 지내고 있고요. 치킨도 잘 동네 지날 때마다 맨날 사다 먹고 막 이래요. 돈을 자꾸 안 받으려고 그러셔가지고 내가 카드기에다 놓고선 입력해서 긁어. 아무튼 연락 자주 드리고 있고요. 종종 뵙고 있습니다. 몇 개를 만들어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오케이, 다섯 개. 지금 세 개 했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만들어야 돼. 아, 요런 식으로 그냥 붙이면 되겠구나. 파인애플 반달떡. 아, 디테일 오졌다. 자, 그리고 치요남이 해주었던 음식 맛있는 순위 탑5. 요남이 해줬던 거? 뭐 소 특수 부위 그런 거는 탑5 안에 못 들고요. 요남은 근데 나는 한우 구워줄 때가 제일 맛있어. 근데 보통 다 맛있어요. 뭐가 1등이고 뭐가 5등인지 좀 고르기가 좀 그러네요. 제일 맛있었던 거는 한우 안심 스테이크? 너무 맛있어. 금박 스테이크 토마호크 그것도 맛있었어. 그것도 너무 맛있었어. 아주 신나게 먹었어요. 복숭아 반달떡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을 TMP님께서 본인이 더 키우고 싶은 캐릭터 JJ vs 제삼제삼 본캐냐 부캐냐. 키우고 싶은 이제 막 그런 욕심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지금 상태에서 막 나는 100만 유튜버가 될 거야 막 이런 욕심은 초창기에는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없어요. 대다수의 분들이 재밌게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자.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오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요즘에는 더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3제3이라고 JJ 제3제3 서브 채널이 있습니다. 요즘에 일상 영상을 왜 안 올리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3제3 채널에서 종종 올리고 있습니다. 채널을 나누게 된 이유가 JJ라는 채널이 예전부터 제가 뭐 고시원에서 생활할 때부터 뭐 치킨집 알바할 때부터 이렇게 봐주시고 제 생활과 제 일상을 보는 걸 좋아해 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지금 채널에 해주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리얼 리뷰와 도에머 그리고 먹
먹방, 제품 리뷰들 그런 걸 보고 많이 구독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채널이 조금 대형 채널이 되고 나서부터 일상 영상을 올리면 조금 싸늘했어요. 조회수도 그렇고 반응도 그렇고. 근데 유튜브가 요즘에는 이 채널 저 채널 많이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한 가지만 합니다. 요리하시는 분들은 요리만 하고 뭐 만들기 하시는 분들은 만들기만 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1세대 유튜버 분들 그리고 그 이후에 시작했던 아니면 아프리카 TV나 트위치처럼 생방 위주로 활동을 하시는 그런 분들은 컨텐츠가 이걸 하든 저걸 하든 어쨌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게 다 재밌고 궁금하고 그렇게 해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했던 것 같아요. 예전부터 봐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무래도 리뷰랑 먹방이랑 그런 걸 하고 나서부터 채널이 급성장을 하기 시작했고 가장 많은 층이 먹방이랑 리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다 보니까 일상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시청 지속 시간 자체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이 잘 될 수가 없는 거야. 내 JJ 채널에서는 일상이. 그래서 옮겼어요. 일상 채널도 좀 소소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키우고 싶다는 느낌보다는 재밌게 하고 싶고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제3제3은 내 삶을 재밌게 즐기면서 또 동영상을 제가 직접 다 편집을 하기 때문에 너무 재밌게 하고 있는 채널이고 JJ는 볼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리뷰를 좀 열심히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특기가 뭐 십몇 년 동안 마술만 했었는데 마술 콘텐츠를 할 것도 아니고 내가 남들 다른 유튜버 분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끈기 있게 열심히 하는 거? 한 영상에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열심히 찐득하게 분석하고 나름대로 사용해보고 그렇게 해서 해드리는 거?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걸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복숭아 만달떡 이런 식으로 해서 칼로 슥 그어주면 앞면 안 예쁘고 뒷면으로 다시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주고 흠집내시는 도구는 이거 다이소에서 산 꼬챙입니다. 자 좀비 힘듦님께서 도에먹 하면서 가장 맛있었던 음식은 무엇인가요? 너무 많이 먹어서 뭐 기억이 안 나냐? 맛있었던 게 뭐가 있을까? 맛있었던 거 몇 개 떠올려 보자면은 최근에 먹은 것 중에 얘기를 하자면 라이스페이퍼 떡볶이 맛있었고요. 순두부 열라면 순두부 열라면도 맛있었죠. 아니 맛있었던 게 너무 많아서 하나를 딱 고르기가 좀 힘들 정도입니다. 너무 많이 먹었잖아 그동안. 그동안 너무 많이 먹기도 했고 살도 많이 쪘고요. 오케이 자 복숭아 반달떡 완성입니다. 그럼 먹방으로 가장 맛없던 음식 탑5 말해주세요. 뭐 그렇죠 뭐 일단 맛없던 걸 쭉 나열해보자면 취두부, 스루스트레밍, 먹는 분필 아직까지 그 맛이 기억나. 그 스루스트레밍, 취두부, 먹는 분필이 3대장 그거랑 진짜 너무 없었던 게 뭐 있었지? 분필 젤리, 타이어 젤리. 그러니까 감초가 제 입맛에는 너무 안 맞더라고요. 그런 거 좀 그랬고. 그리고 그러니까 맛없다기보다는 도전하는 그런 매운 음식들 있잖아요. 뭐 원칩 챌린지라던가. 그리고 매운 젤리. 제일 매웠던 게 사탄의 발가락. 그런 거 먹을 때는 맛이 없다라기보다는 이거는 힘들었죠. 그게 맛이 없는 건가? 민초? 민초는 못 먹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제이진이 부먹 vs 찍먹부터 먹고 찍어 먹다가 이제 그 맛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어. 그럴 때 부어버립니다. 근데 이거 안고 무슨 맛이지? 안고가 그냥 파신 맛있어. 어우 달달한 거. 삼불점 만들 때 중간에 때려치우고 싶었다. 예스 올로. 삼불점은 힘들긴 했는데 내가 워낙 그런 거 다 해봤잖아요. 뭐 천번 젓는 거, 머랭 치는 거랑 달고나 커피랑 다 해봤잖아요. 그거보단 솔직히 조금은 쉬웠다. 오히려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도에먹 영화 특집에서 휘핑크림을 이 푹 뿌리는 걸 안 팔아가지고 동네에 휘핑크림을 팩으로 된 걸 사서 혼자서 사무실에서 막 저어갖고 만들었어.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 휘핑크림. 자 그리고 양이멍이님이 리얼 리뷰 한 상품 중 현재 가장 잘 이용하고 있는 상품은 무엇일까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 특집으로 한번 묶어서 콘텐츠를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자리에서 이거 너무 잘 쓰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광고 받았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때문에 나중에 한번 특집으로 묶어서 해보겠습니다. 유튜브 하면서 제일 힘든 영상은 뭐예요? 라고 김강민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태까지 영상 촬영한 것 중에 제일 힘들었던 거는 매운 거 먹을 땐 또 쉽지는 않았죠? 쉽지는 않았고 그리고 좀 몸이 힘들었던 거는 아무래도 그 다이어트 영상?
식단 빡세게 하면서 운동 빡세게 했던 그게 기억이 남죠, 아무래도. 요즘에는 되게 장기적으로 리뷰를 많이 하는데 제품을 사용하고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힘들긴 한데 그렇게 힘들게 한 만큼 여러분들께서 JJ 리뷰 열심히 잘한다 그런 얘기 해주실 때 좀 보람을 많이 느껴서 요즘에 재밌게 하고 있어요, 되게. 지금도 다이어트 모드예요? 앞으로 예전 다이어트 영상 때처럼은 안 뺄 거예요. 지금 근데 얼마 전에 한창 살쪘다는 소리 들을 때보다는 지금 한 5kg 정도 뺐거든요? 티 안 나게 뺐죠. 다이어트 영상을 지금 가서 다시 보면 되게 마르긴 말랐는데 좀 약간 좀 사람이 좀 없어 보인다 그래야 되나? 제가 원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저는 좀 푸근한 느낌이 좋아서. 라방 보니까 티 나요? 티가 날지 모르겠네요. 제이제님 우선은 많이 이르지만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예림님께서 남겨주셨는데 저도 풍성했으면 좋겠네요. 자꾸 머리... 리얼리뷰로 구매하시고 나서 광고처럼 안 되는 상품들 처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를 해드렸듯 유튜브를 하시면서 가장 행복하신 순간과 슬프셨던 순간은 언젠가요? 행복할 때는 그 모든 영상 다 힘이 많이 들어가지만 진짜로 공을 좀 들인 그런 영상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실 때 되게 열심히 한 게 눈에 보인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때 뭔가 되게 행복하고요. 슬펐던 순간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이제 조금 무리하게 일을 할 때 힘들었던 적이 한두 번 있긴 하지만 여차저차 겪어서 다 위기를 넘겼고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바나나. 바나나 귀엽죠? 이렇게 과일 모양 송편 5개 완성. 와, 한참 남았는데 어떡하지? 동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이 결혼을 하시는데 현재 심경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결혼을 다짐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7년째 연애 중인데 최근 들어서 결혼을 고민 중이라서 여쭤본다고.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제 여자친구를 제가 만남으로 해서 나를 바꿔줄 수 있는 사람, 제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 이런 걸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그러긴 하지만 저한테는 되게 든든하고 평생을 함께 하려면은 맨날 맘대로 살고 막 이런 성격이었는데 좀 자유로운 영혼이었는데 여자친구가 있음으로 해서 제가 좀 많은 것들을 안 좋게 갖고 있던 것들은 많이 버릴 수 있게 됐고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당연히 뭐 예쁘고 사랑스럽고 이런 거는 당연한 거고 당연하니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은 예전에 마술사로 활동하실 때처럼 유튜브로 마술을 보여주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예전에 제가 한두 번 정도는 진짜 뭐 몇 년에 한 번씩 뭐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취미생활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마술 구경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갖고 구경을 하면서 즐기려고요. 이렇게 해서 곰돌이는 생각보다 쉬운 것 같네. 그리고 예림님께서 항상 건강 챙기시고 좋은 영상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JJ님 흥하세요. 화이팅! 흥! 누구인가? 지금 누가 흥! 소리를 내었어? 이렇게 조물딱 해서 이거 뭔가 두뇌 개발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네요. 지금 머리가 뱅글뱅글 잘 돌아가네. 흥! 아무 말이나 막 한다 진짜. 자, 그리고 2015년에 나에게 만약 100만 원이 있다면 비트코인 vs 기부. 비트코인을 해서 지금 팔아가지고 지금 기부를 하는 거지. 그리고 A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고양이는 안 좋아하시나요? 그러니까 안 좋아한다기보다는 제가 20대 때 고양이를 한 마리 키웠었어요. 근데 고양이가 병에 걸려가지고 무지개 다리를 건넌 적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로는 그 기억이 있어서 못 키우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하는지 보이나? 크게는 안 보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서 꽁냥꽁냥 만들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취미는 뭔가요? 취미가 지금 딱히 없어요. 그래가지고 좀 결혼하고 나면은 와이프랑 이것저것 취미들을 많이 하려고 해요. 좀 활동적인 취미들을 갖고 싶어. 등산이 너무 재밌었어요. 다녀왔었는데 힘들긴 했지만 등산 종종 할 것 같고 자전거도 종종 타러 다닐 것 같고 운동을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취미를 앞으로는 좀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는 뭐 여행도 다니고 캠핑도 다니고 그리고 이거 여쭤보신 분들도 계셨었는데 캠핑용품 한 번이라 라도 더 쓴 적 있냐? 그때 사고 나서부터 이제 얼마 안 있어서 결혼 준비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결혼하고 나면은 와이프랑 종종 가려고 해요. 와, 곰돌이 송편 완성! 짜잔! 귀엽지 않아? 이거 좀 잘 만든 것 같은데 이거? 저거 눈 밑에 다크서클 넣으면 여기 채널 아트인데요? 그건 레서판다예요. 레서판다. 제 채널 아트는 곰이나 너구리가 아니고 레서판다입니다. 레서판다. 자, 개구리. 개구리 반달떡 만들어 보겠습니다. 개구리. 노란색이랑 파란색을 섞어. 이제 본격적으로 트위치 다시 하시나요? 라고 질문한 트위치 시청자 누굽니까? 손 들어보세요.
일단 전 아닙니다. 아무튼 본격적으로 트위치를 다시 한다기보다는 취미와 소통의 창구. 아까 취미 여쭤보셨는데 요즘에 게임하는구나. 게임은 해요. 게임은 종종 합니다. 종종. 제일 잘 부르는 노래는 지금 불러주실 수 있나요? 잘 부르는 노래는 딱히 없고요. 아직까지도 자주 듣는 노래예요. BTS 버터. Smooth like butter. 금나만득함은 살려주시 없어서 피야. JJ 컵 다시 출시할 생각 없냐고. 일단 출시할 계획은 있는데 그게 언제가 될지 그리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 판매를 할지 아직 정한 건 없기 때문에 생각이 있다까지만 질문이 그거니까. 나중에 유튜브에서 판매를 하기보다는 트위치 생방송 시청자분들 상대로 판매를 할 것 같아요. 한다면 JJ 삼아 작년 10월에 졸업한 중학교 찾아가서 타임캡슐을 오픈 행사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펑크나고 올해 한다고 어떤 애기가 알려줬었는데 올해 타임캡슐 오픈하는 거였고 일단 갔다 올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학교 홈페이지를 따로 방문하고 찾아갔던 게 아니었어서 일단 홈페이지를 확인해보고 올해 한다 그러면 다녀올 겁니다. 그리고 제 일상을 다룬 거기 때문에 제3채널이 업로드가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지나가던 계란님께서 혼자 매일 촬영하면서 현타 안 오시는지. 예전에는 좀 있었어요. 한창 텐션이 강했던 시절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어떤 콘텐츠든 내가 평상시로 얘기하는 말투로 멘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현타가 오기보다는 즐거워요. 재밌어. 어려운 촬영도 일도 있긴 하지만 하고 나면은 오늘도 하나 했다, 재밌었다 이런 느낌으로 항상 끝내고요. 영상을 다 찍고 무슨 일을 하는지, 방송 틀어서 게임하거나 아니면은 영상만 다 찍어도 하루가 다 가는 경우가 있어서 하루 종일 영상 찍다가 자거나 막 이런 때도 있고. 휴식을 취하려고 해요. 보통 편집도 해야지. 맞다. 촬영 끝나면은 보통 편집자들한테 배분할 영상을 편집 프로그램 위에 올려놓고 배치하고 그러면서 한 또 한 3, 4시간 쓰는 것 같아. 도예목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요리를 하고 4가지 음식이 있으면 그것 중에 만들어야 되는 것들을 만들고 막 이래요. 그걸 만들고 나면 일단 하루 종일 요리를 하기 때문에 일단 지치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선 내일 촬영할 수가 없어. 음식이니까 식으면 안 되고 바로 먹어야 되고. 그래서 좀 힘든 것 같아. 도예목하고 또 만들어 먹었던 게 있나요? 따로 사서 만든 거는 와플 인절미 그거. 와플 특집 찍었을 때 한참 크로와상 저거 생지 사다가 계속 해먹고 그랬어. 와, 이거 잘 안 눌린다. 오! 자, 그리고 김잼민님께서 위장약 특집 시작하기 전에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나 오늘 죽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꽤나 있었어요. 다른 유튜브 하시는 분과 콜라보는 안 하시는지. 사실 유튜버들이, 저도 그렇지만 일정이 되게 빠듯하고 거의 쉬는 날이 없이 일들을 하세요. 그래갖고 같이 만나서 뭔가 시간을 맞춰가지고 촬영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종종 한두 번씩 다른 유튜버분들이 같이 한 거 영상이 몇 개 있잖아요. 그런 걸 할 때 항상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시간 맞추기가.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선가부터는 나 혼자도 촬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그냥 혼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기획하고 있는 거가 따로는 없는데 콜라보? 뭐 하시고 싶으신 유튜버 분들 혹시나 이 영상 여기까지 보셨으면 진짜로 하시고 싶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연락 주시면. 요남은 콜라보가 아니죠. 걔는 그냥 친구잖아. 뭐 친구들은 제외해야지. 솔직히 독학장이나고 요남은 제 채널에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혹시 라이브 방송으로 술 먹방 같은 거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맥주 간단하게 먹으면서 뭐 음식도 맛있는 거 사다 먹고 트위치에서 나중에 한번 합시다. 한땀 한땀 이거 완성, 개구리 일단 완성하겠습니다. 와, 개구리 어렵다. 자, 개구락지 완성. 자, 그리고 또 다른 댓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스몽님께서, 자, 1번 댓글 다 읽으세요? 제 것도 보고 있나요? 네, 보고 있습니다. 물건 사는 거 직접 인터넷으로 고르시나요? 직접 인터넷으로 고르기도 하고, 그리고 광고 같은 거 보고선 거기서 이 제품 신기하겠는데 하고선 리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때그때 조금 다 상황별로 다른 것 같아요. 촬영할 때 대본 같은 게 있나요? 그러니까 대본은 따로 없고 이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많고요. 대신에 제품들 스펙이나 이런 설명들 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공부를 미리 해가지고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선 얘기를 하죠. 근데 한 가지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공부를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면서 하고 있는데 아직은 부족한 점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얘기해 주시면은 또 새로운 지식이 쌓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어지간한 물건은 나중에는 이제 공부 따로 안 해도 알고 있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계속 새로운 걸 공부하고 또 제가 항상 뭐 맞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려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또
공부가 돼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쉽지가 않은 게 제품을 리뷰를 할 때마다 제품의 종류와 제품군이 바뀌어요. 뭐 제품의 재료도 다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을 리뷰할 때는 나무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저 제품을 리뷰할 때는 뭐 후라이팬의 재질에 대해서 코팅이 어떤 코팅이 들어가냐 이런 것도 공부를 해야 되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쉽지는 않은데 하면서 좀 내가 갖고 있는 잡다한 지식들을 늘려간다? 지금은 좀 많이 부족한 리뷰어일 수 있지만 앞으로 한 몇 년 후에는 계속 지금처럼 진행을 한다면 넓은 지식을 갖고 있는 리뷰어가 되지 않을까. 제가 다루는 게 한 가지 제품만 다루는 게 아니다 보니까. 도예먹 할 때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도예먹 할 때 내가 많이 먹었던 적이 없는데? 자, 자신이 옆집 오빠나 형처럼 친근한 이미지인 거 아세요? 아, 그럼 좋지. 그냥 편한 그냥 동네에 그냥 쓰레빠 질질 끌고 다니는 그런 느낌의 오빠라기보다 삼촌? 그 느낌이었으면 좋겠네요. 어린 친구들한테는. 그 JJ 채널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 도예먹하고 막 그런 게 잘 됐을 때는 초딩들이 보는 채널이다, 어린이들이 보는 채널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가시는 분들도 꽤 계셨는데, 그때도 30대가 제일 많았어요. 30대가 항상 1등입니다. JJ 채널 시청층은. 지금 수치는 어떻게 되냐면은 30대 분들이 가장 많이 보시고, 그 다음이 40대고, 그 다음이 20대고, 그 다음이 10대랑 50대랑 비슷해요. 궁금한 거 많지만 그만할게요. 이상이유. 아이, 미스먹님 고맙습니다. 이게 질문에 대답을 하면은 얘를 못 만들어. 이 집중을 하고서는 해야 되는데 계속 똑같이 그냥 이러고 누르고 있어. 막 그런 것만 걷어내도 시간 꽤 짧아질 것 같은데? 오빠가 계속 월드클래스로 있었으면 이렇게 채팅으로 쉽게 말 못 걸었을걸? 카리스마 쩔어서? 뭐? 나 마술 할 때? 아, 그래? 내가 카리스마가 있었나? 근데? 자, 그리고 여름 vs 겨울. 겨울. 제가 땀이 적당히 많은 사람이 아니고 좀 많이 많아요. 밖에 나가지를 못해. 나가면은 무조건 머리부터 시작해서 다 젖어. 와, 돼지 귀 만드는 게 되게 빡세네. 어이, 돼지. 아, 이거를 붙일 때 조금 이 작업을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오케이. 엄청 잔잔하죠? 그 잔잔한 방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롤만 안 키면 잔잔. 형 방송이 잔잔하려면. 아니, 롤 할 때 내가 뭐 얼마나 뭐 그랬다 그러니? 정말 잘못 걸었어! 아! 돼지가 완성이 됐어요. 귀까지 표현 잘했죠? 아, 재밌다 이거 근데. 그래, 잘 만들었어? 아, 고맙습니다. 지금 몇 시간째 하고 있니 나? 3시간 넘었어요. 3시간 넘었는데 지금 반 정도 했으니까 빨리빨리 속도를 낼게요. 일단 만드는 것부터 합시다. 좀비님께서 조금 새로운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 현재 사용하는 휴대폰 기종은 무엇인가요? 핸드폰을 전 두 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갤럭시 폴드 2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갤럭시 폴드 3. 이렇게 핸드폰 두 대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폴드 3 vs 폴드 2. 나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시스템은 폴드 3가 당연히 좋고, 이거는 좀 취향 차이인데 난 폴드 2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치킨 vs 피자. 피자 나라 치킨 공주 42.5G님께서 제 댓글이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혹시 다시 운동 열심히 해서 복근 만드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계획은 있는데 영상으로 제작하진 않을 거예요. 운동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다는 거 정도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와, 호랑이 너무 어려운데 이거 할 수 있을까 내가? 아, 이거 어려운데? 호랑이가 좀 너무 디테일해가지고 이게 또 사이즈가 안 맞으면 또 안 이쁘거든. 설명서 만드신 분은 미술을 하시는 분이겠지? 너무 잘 만드셨는데? 퀄리티 오지는 제제님 영상 평균 촬영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장비도 소개해주세요. 너무 궁금. 장비 소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브이로그 채널로 한번 다뤄볼게요. 평균 촬영 시간은 어떤 제품을 리뷰하냐에 따라서 달라요. 먹방 같은 경우에 그냥 신메뉴 리뷰 이런 거는 솔직히 한 1시간 내로 끝나고, 도예먹 같은 경우에는 음식 만드는 데만 일단 반나절 이상 가고요.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를 따로 구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으면은 더 오래 걸려요. 리뷰 같은 경우에는 제품군마다 다른 것 같아요. 하루 정도가 되는 제품들이 있고, 장기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제품들이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사자마자 그날 사용해보고 리뷰를 올리고, 장기 사용기 따로 올리겠습니다 하는 것들도 있고, 후라이팬 리뷰 막 이런 거는 한 달 동안 후라이팬 쓸 때마다 다 찍어놔요. 모든 씬들이 다 영상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제품군마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석 발굴 촬영 안 하시는 이유가 뭐였죠? 아까도 이거는 얘기를 했지만, 예능적인 그런 형식보다는 제가 리뷰를 하는 거를 보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기 때문에, 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재밌어하는 게 먼저냐, 구독자분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게 먼저냐,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항상 했었는데, 요즘에는 좀 그 밸런스를 맞춰가다 보니까 제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뒷전이 됐어요.
대신에 좀 브이로그 채널에서 되게 재밌게 하고 있지 않나. 근데 오히려 그렇게 브이로그 채널을 하게 되니까 JJ 촬영도 부담이 조금 더 적어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좋아하던 일이 영상 하나를 촬영을 해서 그거를 천천히 좀 빌드업 해가고 내가 직접 편집하고 만들면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재밌어 했던 것 같아요, 유튜브 초창기에는. 근데 어느 순간에선가부터 편집자 친구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또 채널이 성장을 하려면은 영상 속도도 빨라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재미가 살짝은 좀 떨어졌었어가지고. 그래서 좀 JJ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집자분 근데 요즘에는 편집자들이 하는 게 JJ 색깔이랑 더 맞아. 이 친구들이랑 같이 오래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워낙 또 잘 알아서 제가 하는 것보다 편집자들이 하는 게 요즘엔 더 잘 어울리는 느낌이에요. 아, 호랑이 근데 너무 어려운데? 아, 포기? 배추는 포기 쓸 때나 하는 말이죠. 아, 포기하지 말라고? 와, 이거 힘든데 근데? 포기하지 마. 따라따라다. 자, 미래를 위해 탈모 관리 하시나요? 예. 포기하지 마. 와, 제일 힘들었다. 진짜 너무 빡셌다. 호랑이 완성. 어흥. 자, 다음 거 한번 볼까? 닭? 닭은 쉬운데? 이제 후딱 만들고 끝냅시다, 우리. 아까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만 했지만 후딱 만들고 끝낼 겁니다, 진짜로. 한 시간 안에 접는다, 오늘. 존맛에 애기 없을 때 즐겨. 여동생 늦둥이라 지금 7살인데 뛰어다니기 시작하면 안 다치게 모서리마다 뭐 다 붙이고 바닥에 매트 깔고 집이 난장판이 돼. 애 없을 때 즐기라고? 근데 맞지, 나도 얼마 전에 조카를 1박 2일 동안 봐줬는데 쉽진 않더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 존경합니다. 아까 댓글에 자녀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셨던 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녀 계획 같은 경우에는 와이프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걸로. 자, 꽃기호 닭 완성. 닭이에요, 닭. 귀여워. 근데 잘 만든 것 같은데?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 한 세트 남았는데 얘네는 질문이 없으니까 바로바로 하고서 노가리 하는 느낌으로 갑시다. 쌀이랑 놀자 꽃 반달떡 만들기. 아, 꽃은 쉽겠다. 송편 세트 광고 아니죠? 광고 아닙니다. 송편은 역시 참새방앗간. 거기가 어디야? 거기가 어디냐고? 몰라, 아무거나 얘기한 거야 그냥. 하트꽃 만들기. 이거 왜 하트가 찌그러졌냐, 근데 이거 빨대가? 하트를 만들었는데 하트가 아닌 게 되네? 떼면서 난리가 나네? 하트꽃 완성! 왔다마, 하트꽃을 5개를 만들어야? 흰색꽃 예뻐. 아, 인스타 댓글도 확인을 해봐야죠. 신혼 브이로그, 육아 브이로그 등 계획은 없으신가요? 브이로그 채널에서 할 겁니다. 지금 브이로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게 되지 않을까요? 네, 다를 것 같아요. 리뷰한 물건들이 많고 또 잘 사용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집에 물건이 너무 많이 쌓여있진 않으신가요? 많은 물건들 정리정돈한 팁이 궁금해요. 다 리빙박스에 담아놨습니다. 인스타 통해서 이렇게 또 질문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좀 파세요. 야, 너가 살래? 들이야? 귀여워, 얘도. 아, 솔직히 근데 꽃은 이제. 꽃 어디 갔어? 하얀, 아, 깜짝아, 여기 붙어 있었어, 씨. 꽃송편 그만 만들자. 이거 세 개만 만들고 끝냅시다. 이거 많이 만들어봐야 다 비슷하게 생겼어. 화가자 공장 취업? 화가자 손으로 일일이 다 만드나? 콘텐츠 하면서 적자 난 적 있나요? 적자가 나더라도 한 몇 년 묵혀두면은 최종적으로는 적자가 아니에요. 어떤 영상이든 다 그래요. 초반에 몇 개월만 보면은 적자인데 이걸 오래 두면 어쨌든 조회수가 찔끔찔끔씩이라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적자라고는 할 수는 없죠. 콘텐츠에 돈을 들인 거 이상은 다 나와주는 것 같아, 다행히도. 이거 어떻습니까? 곱다, 오케이. 예뻐, 근데 예뻐. 꽃송편 완성!
이렇게 모든 송편이 완성이 됐습니다. 뭐 과일 송편부터 해서 꽃 송편 그리고 동물 모양 송편까지 귀염귀염해요. 네, 이렇게 한번 Q&A를 해보면서 추석을 맞이해서 송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뭐 여기까지 보셨다면은 저를 굉장히 많이 봐주신 이제 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봐주셔서 또 감사드리고 즐거운 추석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걸 먹어. 아깝긴 해요. 아깝긴 한데 먹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는 마지막. 호랑이를 일단 마지막 먹고 제일 만들기 좀 쉬웠던 거부터 사과 처음 게 제일 쉬웠어. 이게 어떤 맛이냐? 맛은 다 똑같을 거거든요? 약간 백설기 맛인데 여기 앙금이 가운데 있잖아요? 그 앙금을 넣기 때문에 백설기랑 팥 앙금을 같이 먹는 그런 맛이다. 이건 좀 아까워서 안 되겠어요. 얘네 얼려놨다가 여자친구 줄래. 이제 만화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이 가득한 바람떡. 저는 뭐 이걸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딱 바람떡 맛이랑 비슷하고 앙꼬랑 요게 그냥 아예 떡이거든요.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같이 먹으면 맛 똑같아. 앙꼬 딱 올려갖고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Q&A 질문해주신 저희 직원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즐겁게 살고 열심히 영상 만들어서 올리는 JJ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